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위치는 영상에서 보시는 곳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실랑초등학교가 도보로 8분 거리에 있으며 안산공고가 2분 거리로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고등학교도 도보 8분 거리에 있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도보 6분 거리에도 있답니다.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겸 거실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거실이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싼 집을 찾으시는 분이 구경하시면 좋겠네요. 현재 주인분은 이 집을 구입하신 지 2년 정도 됐는데 들어오실 때 깔끔하게 올수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관리도 잘하셔서 도배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깔끔했답니다. 이 빌라에는 발코니가 두 개나 있는데요. 이 발코니가 두 개 중 큰 발코니랍니다. 끝쪽에 수납장도 만들어 놓아 좋았답니다. 꽤나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어 수납을 하기 좋으며 겨울에는 외부 공기를 한 번 더 막아주니 단열에도 좋답니다. 거실 공간은 없지만 방이 세 개가 있는 집이랍니다. 투룸을 구하시는 분은 방 하나를 거실로 사용하면 되니까 꽤나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작은 방에는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채광이 좋았으며 길쭉한 구조라 가구를 배치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발코니도 둘러보겠습니다. 건식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는 넉넉한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용이해 보였답니다. 맞은편에는 욕실이 있었습니다. 욕실도 깔끔하게 수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관리 상태도 좋았습니다. 크기도 꽤나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방들의 창이 모두 남동향으로 되어 있어 채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방 역시 길쭉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구를 배치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역시 채광이 좋았으며 관리 상태 역시 깔끔했습니다. 방 3개 빌라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렴한 집 찾으시는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